자, 이번에는 뉴메리컬 디리버티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미 한번 봤죠? 그 뉴메리컬 애큐러시 앤 스피드를 할 때, 뉴메리컬 디리버티브를 계산할 때 라운드 오프 에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걸 봤었어요. 사이파이 밑에도 디리버티브를 계산해주는 그런 펑션이 존재해요. 사이파이 MISC 밑에 디리버티브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부르면 어떤 펑션의 디리버티브를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법을 갖고요. 펑션을 정의를 해서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디리버티브를 계산할 포인트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디리버티브를 계산할 때 이제 디스크리트 포인트들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포인트들 간격이 얼마인가. 그리고 n이라는 거는 이몇차 미분을 계산할 것이냐, 그거예요. order of the derivative고, 1이면 한번 미분, 2면 두번 미분,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고요. arcs는 그 펑션에 들어갈 파라미터들을 말하죠. 그리고 order라는 거는 그몇 포인트 derivative를 계산할 것이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포인트 3개를 잡아서 central difference로,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Central Difference 방법으로 미분 값을 계산해내는 거고, 이게 이제 스무스 펑션의 경우 포인트를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좀더그 에러가 적은 그런 미분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과 같이 그 예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MISC 밑에 derivative를 import를 해야 되고, 여기에 적절한 펑션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erivative를 계산을 하는 거죠. point 1.0에서, xn 1.0에서 계산을 한 거고, 그 derivative를 계산할 때 h, 포인트 간 간격이 1.6이에요. 그리고 이 order에서 주는 number of point는 항상 오드라야 됩니다. 그 difference를 계산할 때 우리가 홀수계 점이 항상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3개고요. 그 다음에 5개.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 나가게 되죠. numpy 밑에도 역시 derivative를 계산해 주는 그런 펑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gradient입니다. 근데 multi-dimensional gradient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이고요. 기본적으로 델타를 주거나 아니면 dx, dy, dz를 주게 되는데, 델타는 이제 모든 방향에 대해서 같은 스페이싱일 때 쓰는 거고, dy, dx, dz 이거는 이제 3차원의 경우 여러분이 그 간격을 XYZ에 따로따로 설정을 해주고 싶을 때 씁니다. 이 F는 array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선 펑션이 아니고 array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array가 각각 뭐 매칭되는 포인트들이 있겠죠. 델타가 들어가면 그 포인트들이 다 등간격이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등간격이 아니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F 값에 대해서 이제 그 numerical algorithm, forward difference, 이따가 설명을 할 backward difference, central difference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링크를 따라가면 여러 가지 그 예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필요하면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numerical derivative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된 그런 analytic하게 정의된 펑션이 있고요, 하면 derivative를 사실 numerical하게 계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본 펑션에 대해서 이게 미분 가능하면 손으로 미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적분은 못해도 미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펑션 폼이 주어진 경우 우리가 뭐 numerical하게 이걸 계산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손으로 계산을 해서 넣는 게 낫죠. 더 정확하고 그렇겠죠? 자,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디스크리트 데이터로 들어와가지고 전체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우리는 뉴메리컬한 데이터 포인트만 안다. 그럴 때 이제 뉴메리컬 디리버티브가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것이죠. 자, 그 경우가 우리가 고려하는 대상이고, 앞에 이제 numpy, 그레디언트에서도 함수가 아니라 이제 F가 array가 들어가는 까닭이, 원래 array가
주어졌을 때 쓰는 그 뉴메리컬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데이터의 디리버티브를 계산하고 싶은 게 여기서 목적입니다. 그러나 적분에 비해서 뉴메리컬 디리버티브는 조금 핸들링하기가 어려워요. 그 실제적으로 꽤 정확한 뉴메리컬 디리버티브를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기는 힘들고요. 적당한 이제 정밀도로 계산을 해내야 되죠. 근데 다행히도 많은 경우 매우 정확한 디리버티브가 필요하진 않아요. 뭐 방정식을 풀 때는 미분 방정식 대신에 이걸 이제 적분 형태로 나중에 바꿔서 푸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도 디리버티브가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자, 대신에 뉴메리컬 디리버티브를 정확하게 계산하겠다고 막 스페이싱 같은 거를 아주 작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전에 우리가 뉴메리컬 애큐러시를 다룰 때 봤듯이 라운드 오브 에러, 라운딩 에러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나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메리컬 디리버티브가 어느 정도 정밀한 게 필요할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아주 정확한 디리버티브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 뉴메리컬 디리버티브를 계산하는 대표적인 방법 세 개입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죠. 그렇죠? Forward difference. 이때 forward라는 의미는 이 현재 포인트, 이제 x에서 계산을 하는 건데 현재 포인트보다 앞서서 포인트의 함수값과 현재 함수값을 비교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forward difference예요. backward difference는 그 반대로 현재가 앞에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그 derivative가 필요한 x 포인트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x 빼기 xh에서의 함수값과 비교를 해서 derivative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 derivative가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h는 절대 0으로 보낼 수는 없다 라는 거,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central difference. Central difference는 그 backward difference하고 forward difference를 합해놓은 꼴이에요. 보면은 이게 현재 포인트보다 앞서서 x plus h랑 x minus h를 비교해서 이제 derivative를 계산하는 거죠. 그때 간격이 2h니까 2h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h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뭐 똑같은 값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미분의 정의로부터 세 가지의 그 다른 디스크리트한 접근법을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다 결과적으로 h가 작을 때는 똑같아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 실제로 우리는 finite precision numerics를 하기 때문에 그 에러를 봐야 됩니다. 그 에러가 이 h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forward difference하고 backward difference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에러를 따져보면 order of h예요. order of h 에러가 나는데 이 central difference는 order of h 제곱의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이 central difference죠. 에러가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h를 그렇게 낮게 두지 않아도, 작게 두지 않아도 쓸만한 derivative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central difference의 에러가 어떻게 해서 저런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central difference인데 아까 a plus h minus h 이렇게 놨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h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2분의 h, 마이너스 2분의 h, 그리고 이제 전체 간격은 h가 되겠죠. 이렇게 놔봅시다. 자, 그때 x plus 2분의 h에서 f를 함수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h에서 또 함수값을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그 전개가 될 텐데요. 쭉, 그렇죠? 자, 그리고
x-2분의 h도 다음과 같이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이 쭉 되겠죠. 이제 두 개를 빼면 위에 이제 분자에서 빼야 되니까 빼면 이제 그 상수 오더는 fx는 날아갈 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이게 살고요. 그 다음에 f2 프라임 이것도 날아가고 f3 프라임 3차 미분이 살겠죠. 그렇죠? 그렇게 쭉 나갈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f 프라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날아가는 파트는 여기 여기고 그 다음에 에러 텀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h3승에 의존하는 f3 프라임 3차 미분 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h에 의존하는 그 에러 값은 3차 미분에 나온다는 거죠. 이걸 이제 두 개를 더해서 h로 나누면 24분의 1 h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알고리즘에서 볼 수 있는 에러예요. 그런데 우리는 finite precision numerics를 하니까 rounding error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rounding error는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할 것인가? 자, 일단 fx를 뺄 때, 두 개를 뺄 때 정확히 0이 돼야 되지만 두 개를 뺄 때 정확히 0이 돼야 되지만 0이 안 될 거고요. 이게 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요. 이 뭔가 그 우리의 유효 숫자 끝단하게 있는 뭔가 숫자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유효 숫자 끝자락에 있는 숫자들의 영향을 어떻게 에스티메이트를 할 것이냐. 자, 이 함수의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대략 fx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스케일에서 값이 작동을 할 겁니다. 그때 유효 숫자의 끝자락에 있는 거는 여기다 이제 머신 프레시전을 곱하면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fx가 저 대략 한10 정도라면 우리는 유효 숫자 16개를 가지니까 10에 마이너스 16승을 곱하면 거기 있는 숫자가 바로 우리의 프레시전의 끝자락에 있는 숫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worst case rounding error는 그 정도일 거예요. 그 fx의 우리의 유효 숫자 끝자락에 있는. 그래서 머신 입실론을 곱하고요. 여기 이제 두 배니까 여기서 한번 발생하고 여기서 한번 발생하니까 두 배가 될 거고 나누기 h를 하니까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에러는 이 알고리즘에서 오는 에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머신 프레시전에서 오는 에러, 그 우리의 finite precision numerics에서 오는 rounding error가 있을 겁니다. 두 개를 합했을 때 worst case error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하나는 이제 그 h에 따라서 줄어들죠. 아, 커지죠. 그죠? h를 줄이면 이 앞에 라운딩 에러는 커질 거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앞에서 본 거죠. h를 막 줄였더니 라운딩 에러가 발생해서 막 디리버티브가 0이 되고 난리가 났었죠. 그다음에 알고리즘에서 오는 에러는 h가 줄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줄어드니까 우리가 타협을 하려면 이 전체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h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h가 약 요 정도일 때 옵티멈이 되고 이 전체 에러가 미니멈이 되고요. 그때 미니마이즈 된 그 미니멈 에러는 이 정도예요. 이걸 우리의 그 머신 입실론 더블 프레시전의 경우 10에 마이너스 16승 정도죠. 그걸 넣고 살펴보면 얘가 약 10에 마이너스 5승 정도 되고요. 그래서 h를 10에 마이너스 5승 정도 이하로 줄이는 거는 위험한 거죠. 그렇죠? 요 정도가 가장 옵티멈한 그 결과를 주는 거고 그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디리버티브의 에러는 10에 마이너스 10승 정도인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함수의 모양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렇죠? 3차 미분값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거에 관련이 있을 테니까. 자, 하여간 일반적인 경우 이렇다는 겁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본 그 미분들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포인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까 봤던 1차 미분에서는 포인트가 두 개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세컨 오더 디리버티브를 계산하게 되면 실제로 중간값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h, x, x 마이너스 h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홀수계의 포인트가 필요한데 이제 하이 오더 어프록시메이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세 포인트 말고 다섯 포인트, 뭐 일곱 포인트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n 포인트 스텐실이라고 하고요. 일단 5 포인트 스텐실이 그 다음 하이어 오더가 되겠죠. 이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가면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이 주제를 논의를 할 수가 있고, 이제 5 포인트 스텐실 한 칸 그 조금 더 하이어 오더 어프록시메이션을 보게 되면 이 fx를 결정하는 그 개수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1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컨 오더 데리버티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스 펑션의 경우 여러분이 조금 더 정밀한 그 디리버티브를 계산하고 싶으면 이제 5포인트 스텐실을 쓰면 돼요. 실제로 뉴메릭스에서 5포인트 스텐실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자, 이제 세컨 오더 디리버티브를 보게 되면 아까 내가 세 포인트를 여기서 다 쓴다 그랬죠? 그렇죠? 이제 센트럴 디퍼런스로 구하는 건데, 이제 세컨 오더 디리버티브를 쓰면 센트럴 디퍼런스 꼴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 f 프라임을 다시 이제 센트럴 디퍼런스를 써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a 2분의 h에서 되니까 마치 forward difference, backward difference처럼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모으면 이제 세 개의 값이 다 필요하죠. 그렇죠? 밑에가 h제곱이 되고, 자 이렇게 세 포인트를 사용해서 세컨 derivative를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을 해서 에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알고리즘에서 오는 에러가 이제 두 번째 텀이고, 이 라운딩 에러가 발생하는 게 첫 번째 텀입니다. 이제 이게 스케일이 F고 전체가 4개니까 이제 4y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베스트 H가 나오게 될 텐데, 그게 약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고요. 물론 이 디리버티브들이 다 스무스하게 작동을 한다고 할 때, 파이나이트하게 작동을 한다고 할 때, 그리고 그때 예상할 수 있는 이 세컨 오더 디리버티브의 미니멈 에러는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h를 고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나 함수에 따라서,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져요. 그래서 적절히 뉴메리컬하는 그런 감을 좀 가져야 되는데, h를 굉장히 작게 가져가는 거는 어떤 경우에나 별로 좋지 않아요. 라운드 오프 에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 경우 0이 나오거나 아주 엉뚱한 값이 나와버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스무스한 그 펑션에 데이터가 있을 때의 경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험이나 시뮬레이션에 얻는 거는 노이즈가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뭐 실험은 말할 것도 없고, 몬테카를로 데이터를 해서 데이터로부터 이제 펑션을 만들었다. 그러면 몬테카를로 그 샘플링은 항상 스태티스티컬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찌글찌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는 이제 보면은 몇 가지를 보면, 그 스페이싱, 미분을 하는 포인트가 세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최소한 그때 스페이싱 h를 크게 두세요. 크게 두면 노이즈 레벨을 넘어서 어떤 전체적인 추세를 볼 수가 있을 테니까 그 디리버티브가 아주 엉망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데이터가 만족해야 되는 뭐 어떤 theory 같은 게 있다면 커브 피팅을 먼저 하면 됩니다. 커브 피팅을 하고 피팅된 커브로부터 디리버티브를 계산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푸리어 트랜스포머에서 하이 프리퀀시 파트를 잘라낸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구간을 잡아서 에버러지를 한다거나 해서 노이즈 데이터를 스무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필터링을 해버리고 스무딩 된 커브를 가지고 디리버티브를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